잘 되게 됐는데. 괜찮아. 어, 마이크를 와야 되는데. 어쨌든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희망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옆에 얼굴 보니까 잘 되게 보이죠? 네. 네, 성공할 사람을 만나서 가슴이 뛰네요. 시작. 성공할 사람을 만나서 가슴이 뛰네요. 자, 희망을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소망을 만나니 가슴이 뜹니다. 소망을 만나니 가슴이 뜹니다. 박수로 시작. 표현하죠. 근데 표현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오장육부가 진동이 됩니다. 이걸 무슨 테라피라고 하냐면 웨이브 테라피라고 해요. 무슨 테라피? 웨이브. 진동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치료는 진동으로 이렇게 치료가 많이 돼요. 근데 그 진동이 나는 것은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근심이 생겨요. 표현하면 근심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증오심이 생겨요. 표현을 안 하면 내 마음에 덩어리 생기는데 아홉 덩어리 생길까? 몇 주 덩어리 생길까? 아홉 덩어리, 아홉 덩어리. 제가 그렇게 제가 21년 동안 대체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홉 덩어리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증오심을 늘 가지고 있어요.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늘 증오심을 정규 문제로 정규 문제로 써요. 오늘 앞에 그 5인자 친구에서 자리 없다 보니까 아내가 좀 분주해 좀 분주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겠죠. 네, 이게 돼야 돼.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웨이브 테라피인데 표현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럭저럭 있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못 오더라도 봉사한테 오셔가지고 그냥 해요. 근데 혼자는 어려워. 옆에 사람 같이 하면은 정말 30배, 60배 정도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오장육부가 좋아지는 방법 잠깐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팬들이 있다고 아시죠? 네! 네. 언제 하루는 환자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분이 뭐라냐면 신장이 거의 망가져가지고 늘 붓고 통증이 심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봤더니 오장육부가 우는 소리를 해서 이거 무슨 소리하고 진짜 다른 생각해. 그런 놀랄 정도로 한 일주일 동안 쭉 했다는 거야. 미친 척하고. 근데 붓기도 사라지고 소변을 샤아악 봤다는 거야. 그 원리가 뭐냐고 잘 물어봤었는데 뭐 개똥같은 원리가 뭐가 있어 그냥 하라고 했지 내가. 그냥 그래서 이 소리를 지르게 되면 오장육부가 공명이 됩니다. 우리가 되게 사례에 올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공명이 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오게 돼 있어. 근데 오장육부가 좋아하는 소리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간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데 가가가가가가 하면 뭐가 되죠? 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 자, 이렇게 해서는 어금니가 발달돼요. 혹시 내가 어금니를 이미 빼가지고 입에 골치를 들었다. 그 사람은 이제 간이 안 좋은 거야. 저는 치아가 그렇게 충치하다 없어. 어머나. 그리고 치과 가면 의사한테 놀래더라고요. 충치하다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골치를 들어있는 몇 분 계셔. 그 뭐냐면, 어금니 소리를 늘 내줘야 돼. 그 소리가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가, 겨. 가, 겨. 거, 겨. 고교, 고교, 구교, 구교, 극히, 극히. 마지막에 극히 또 올라가죠. 극히 할 때 입꼬리 올라가면 뭐냐면 간이 좋아하는 소리예요. 근데 간이 좋아하는 소리는 뭐냐면 혹시 내가 지방간 있잖아요. 혹시 가족 대대로 내가 좀 우리 집안에 간이 좀 나쁜 것 같다면 이 소리를 늘 열심히 해줘. 하면서 소리 박수 치면서 시작. 가, 고, 고교, 고교, 구교. 마지막 올라가죠? 여섯 네. 번 시작. 가자 고자 고자 구기 가자 고자 고자 구기 가자 고자 고자 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입꼬리를 막 올리죠. 그럼 그 입꼬리를 올릴 때 무슨 소리가 오냐면 간이 좋아지는 소리가 들려요. 간이 부드러워야 돼. 간이 딱딱해. 부드러워요. 지금 간이 딱딱한 사람 지금 지쳐서 얼마나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간이 딱딱하시면 간경화죠. 그래서 간이 부드러워지려면 이 소리를 많이 지르면 간이 부드러워져. 따라합니다. 간은 간은 눈과 눈과 근육을 근육을 지배합니다. 지배합니다. 혹시 내가 지가 잘나죠? 네. 혈순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간의 문제. 그러니까 막 걸어가는데 발목이 막 접질러지잖아요. 네. 그것은 근육이 접질러지면 뭐냐? 간이 약해지면 근육이 약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이에 관계없이 좀 내가 100년에 빨리 오잖아요. 그 시력이 나빠졌을까? 아니면 간이 나빠졌을까? 간이 나빠졌을까? 아, 역시 대단하시네. 100년에 빨리 오는 사람을 보면 간이 열받는 사람들은 100년에 빨리 오고 술을 자주 드신 분들은 100년에 빨리 오고 왜냐면 술을 말면 간이 열받을까? 간이 시원해질까? 열받을까? 간이 열받으면 눈 근육으로 열이 올라와. 어디로? 눈으로.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눈이 비는 게 있었어? 없어. 갔다가 갑자기 아스팔트 올라온다는데 전 못하고 때려주죠. 시력이 나쁜 거예요? 간이 나쁜 거예요? 아, 그래서 간은 눈과 근육처럼. 혹시 내가 간이 안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소리를 할 때 여기서 어깨를 들썩들썩 해줘요. 시작! 간, 간, 번, 간, 번, 간, 번, 간, 번, 간, 번, 간, 번, 간, 자, 그리고 심장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런 말이죠. 심장이 벌렁거리면 어떤 특징이 나냐면 핵관들이 많아요. 여기 진통제 좀 줘. 진통제. 진통제 좀 줘. 한번 큰일 내. 심장이 열받으면 한번 빨개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면 얼굴에 실핏줄 생겨요. 얼굴에 실핏줄. 애들 때는 상관없는데 어른이 실핏줄 생기잖아요. 이것은 상충내도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쇼크샷이라든지 그리고 얼굴이 여기 여름에 얼굴이 부르작지 않은 사람 있죠? 심장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화장을 다 해서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있어. 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 따라서 합니다. 마명! 마명! 오명! 모명! 오명! 모명!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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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봉투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우는 소리. 그래서 입구멍을 되도록 크게 벌려줘. 눈구멍도 크게 열어줘. 막 잡아먹을 듯이. 왜냐면 우리가 부드럽게 고결하게 마녀 이렇게 만들고 눈구멍을 열어줘. 자 시작! 마녀 기분을 업을 시켜야 돼. 다운해야 돼. 어깨를 들썩들썩 해줘. 어깨를 들썩들썩 해주면 뭐냐면 에너지를 업을 시켜. 우리가 사람이 힘들어 배경 어떻게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숙여져. 아따 순이 엄마 같이 합시다. 아따 혼자 말라고요. 아따 이게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깨를 펴가지고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다 불었네. 오늘 다 불었네. 앞에 알바를 시킬 때 굉장히 어려워요. 돈을 줘야 제대로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네. 자 여러분 귀가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귀. 혹시 내가 입주름이 유난히 세로주름 있죠? 그거는 귀가 안 좋아. 위장이 안 좋다. 유난히 세로주름 있는 사람 유난히 있네. 유난히 유난히 있는데 그분들은 비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비가 약하면은 세로질이 많고 내 고양이 줄이 많습니다. 고양이 줄이.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줄을 많이 놀려줘야 돼. 그래서 이 소리를 하게 되면 발음도 정확해지고 빠른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고 위가 좋아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을 내가 해주면 이쪽 애가 할머니 주름이 오실 분들 이걸 많이 해요. 혹시 우리 어머니가 이거 좀 할머니 주름이 많다 그러면 나도 늙어도 그렇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해주면 되는데 놀랍게도 이 소리를 하게 되면요 입술 검은 남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간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담이 많이 피는 사람들 이 소리를 많이 해주면 여기 살아. 자 입을 많이 빨려볼까 시작 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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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술 움직이죠. 빠른 발음을 잘할 수 있어요. 빠른 노래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위장은 육을 집에 합니다. 육을. 자, 그리고 일곱 집은 폐가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 폐가 좋아지면 굉장히 오래 삽니다. 폐가 좋아지면. 근데 폐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장이 좋아져요. 장이 좋아지면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장이 좋아지면? 장이 좋아지면?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면? 폐가 좋아지면? 낯바닥이? 낯바닥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을 보면 좌우가 폐가 좋은 거. 그럼 내가 혹시 장이 안 좋잖아요? 이 손을 늘 반복하면 정말 독소가 잘 빠져나와요. 독소가 잘 빠져나온 게 좋아? 아니면 독소가 잘 안 빠지고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빠지게 좋겠죠. 그래서 좀 내 몸이 좀 부자하다 보면은 애절하게 해줘야 될까? 그냥 해줘야 될까? 애절하게. 안 따라서다. 시작. 시간이 요 정도입니다. 뭐 집에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벌써 이렇게 얼굴이 흥분거려요? 아니면 얼굴이 차려요? 운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막 헬스장에서 막 애절하게 요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해주면 돼. 근데 내 몸에 뜨거운 열이 올라와. 그 뜨거운 열은 뭐냐면 우리 몸에 온열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해주면 발음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저 이거 해야 발음이 좋아져요. 굳이 막 스피처럼 애절하게 젓가락 주셔야 여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 스피처럼 아니고 여기 젓가락 꽂아내놓고 마른 사람들은 지고 싶어요. 계절을 그냥 이걸 가지고 보면 그냥 좋아. 왜냐면 여기 있는 근육을 자꾸 훈련시켜주면 발음이 정확해져. 마지막은 신장인 거예요. 혹시 내가 사지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디가 안 좋은지 신장이에요. 나도 모르게 아야 이 소리 뭐냐면 신장이 안 좋은 게 신장을 빨리 좋게 해다 심어옵니다. 아야 어디가 좋으라고요? 신장.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야 소리 하는 때는 콩파, 키르니가 안 좋다는 얘기. 그래서 이 신호는 뭐냐, 신장이 좀 안 좋으니까 이 소리를 빨리 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 소리는 입구멍을 더 가장 크게 벌려줘요. 그러면 신장이 좋아져. 신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뼈와 골수가 생식 기능이 튼튼해요. 저 이걸 하다 보니까 점점 얼마나 센지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기에서 잠을 이렇게 안 자고도 이렇게 왜 이렇게 세자고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 이 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 아셨죠? 알겠습니다. 시작. 그 원리가 뭐냐면 이 소리도 여러분들 정말 종교를 떠나서 정말 이 소리를 열 번씩 반복해요. 그러면 여기서 막 머리에서 비가 내리고 머리에서 땀 흘러내리고 그리고 눈곱이 흘러내려. 그 정도까지 성령과 종교가 아주 성령이 넘친다 이 말. 성령. 그리고 막 은혜가 막 넘치고 그다음에 감사가 넘친다면 넘쳐. 아멘. 네? 해봐야 돼, 더 해봐야 돼. 다시 시작. 뭘 먹어도 도움이 안 되죠? 다시 해봐. 그러면 정말 좋아. 그래서 오장육부가 서로 파동이 일잖아요. 여기서 좋은 행복이 나옵니다. 자, 이걸 때 나쁜 놈이 생각나나? 안 나요. 이럴 때 지랄 같은 놈 생각나나? 이 소리를 계속 해주면은 아주 성령이 높이, 아, 여기 성령이 높이.
아무튼 좋은 기가 넘친다 이거야. 좋은 기가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욕심은 또 종교 일단이 아니까 하여튼 여기서 하나 뜨거운 에너지가 올라오면 그때 사람이 사는 거야. 다음 시작. 아야 어여 어여 우유 아야 어여 어여 알겠죠? 네. 뭔 말인지 알 것이야. 아무튼 꼭 해보시면 아 이래서 하라고 그랬는 것 같아. 아 눈을 받아서 새가 꼬이네. 새가 꼬이네. 아무튼 해야 돼. 더 해야 돼. 진짜 해보면 발음도 좋아지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참 시원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 그때 힐링의 치료가 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건데 그거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신앙 강의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제 시간 다 됐고요. 또 30분 동안을 여러분 힐링시킬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 제자들 중에 또 탑을 달릴 정도로 보이지 않게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이번 송년회 또 얼마나 또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정말 기대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한 분이 있어. 그래서 30분 타임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정말 다릅니다. 자, 그분을 30분 타임을 제가 맡겠는데 지금 아주 기대가 됩니다. 누군지 기대가 되죠?